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는 데일 카네기의 How to Win Friends and Influence People 이 책을 6강까지 해설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 놓았었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책이 인간관계론에서는 가장 원조에 해당되지요. 뭐그 이후에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이런 것들 다 나온 거 이건 전부 아류예요. 메인이 바로 데일 카네기 책입니다. 정말 내용이 좋습니다. 제가 지난 3월 20일 날 울산 저 강원대학교 최고 경영자 과정에 가서 강연할 때또 그다음 지난 또 3월 27일 제 모교 용산고등학교에 명사 초청 강연에 제가 가서 강연을 할때 전부 이 데일 카네기의 이 인간관계론을 제가 인용을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유튜브를 2016년에 제가 저자 강연 제 책을 저술해서 펴내고 제책 CEO 사피엔스의 탄생 이 책을 저술해서 펴내고 저자 강연을 해서 1부, 2부 해서 지금 유튜브에 올려놓았습니다. 저자 강연 2부 CEO 사피엔스의 탄생 저자 강연 김선규 교수 하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2부는 지금 조회수 1000을 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동영상을 올렸는데 제 소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해군 장교로 3년 복무하고 제대와 더불어 도미 유학해서 사우스 다코타 스크루마인에서 석사하고 유니버시티 오브 유타에서 PhD를 했습니다. PhD를 하고 미국 최대의 석유회사, 세계 최대의 석유회사죠. 엑손 연구소에 들어가서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재미과학자 유치 프로그램으로 귀국해서 기아자동차 중앙기술연구소에서 수석연구원으로 일하고 그 이후에 울산대학교 첨단소재공학부 교수로 가서 많은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제 저명학술지에 논문도 엄청 많이 발표하고 제 분야에서는 국제적인 지명도도 상당히 얻게 되었습니다. 정년하기 3년 전에는 산업대 원장을 하면서 행정에 기여했고 그다음 CEO 교육 과정을 제가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강사 초청해서 강연하고 또 저도 강연하고 이 경험을 살려가지고 대중 경영서, 대중을 위한 경영서, CEO 사피엔스의 탄생을 저술해서 그 이후에 많은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고른 책은 라빈 샤마의 The 5AM Club. 이 책이 요즘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문 광고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주목받고 있죠. 라빈 샤마는 자기 개발 분야에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 책을 4년 동안 아주 고생하면서 힘들게 썼다 그래요. 여기 표제 말의 센텐스는 이런 게 나옵니다. Own your morning, 아침을 소유하라. Elevate your life, 너의 삶을 향상시켜라. 좋은 말이죠. 자, 챕터 1을 한번 보십시다. 제가 본문을 그대로 올렸으면 좋겠는데 저작권법 때문에 조심해야 되므로 제가 간략한 내용만 이렇게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자, 제일 처음 무슨 뭐가 나오느냐? 챕터 1에서는 이 Successful Entrepreneur, 성공적인 기업가, 성공적인 기업가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 여자인데 여성인데 Only a year ago, 1년 전에는 Circumstances had been dramatically more hopeful. 1년 전에는 상황이 매우 희망적이었다. The entrepreneur had been widely celebrated as a titan of her industry. 그 기업가는 그녀가 있는 그 산업 분야에서 아주 거인으로서 이렇게 축복받고 있었고, a leader of society and a philanthropist, 사회의 리더고, 그다음에 자선가로 아주 그렇게 살고 있었다 이거죠. She was in her late 30s. 그녀는 30대 후반이었고,
steering the technology company she founded in her dorm room in college to ever-increasing levels of marketplace dominance while producing products that her customers revered. 그 다음 이 자기가 기숙사 방에서 창업한 그 기술 회사를 아주 이런 그 마켓플레이스 이 시장에서 굉장히 점유율이 큰 그 점유율이 큰 그런 회사로 성장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이 소비자가 아주 좋아하는 경외하는 그런 생산품을 프로덕트를 생산함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다 이거죠.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 she faced a mean spirited coup 회사 내부에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새로운 잡을 찾을 위기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장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Yet she was being blindsided. Blindsided는 뭐예요? 눈이 감겨져 있죠. Blindsided. 그러니까 무방비한 상태다 이런 뜻이죠. 예,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무방비 상태로 facing a mean-spirited and jealousy-fueled coup that would significantly dilute her ownership stake in the business she had invested most of her life building, forcing her to find a new job. New job. Facing a mean-spirited, 아주 그 야비하게 야비한 정신이든 그 다음에 jealousy-fueled coup 이 질투로 아주 질투로 가득 찬 그런 그 쿠데타를 만났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 her ownership stake 그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수 여기 stake는 사실 원 뜻은 stake 말뚝이라는 뜻입니다. 서부 미국 서부에서 말뚝 받고 이게 내 말뚝만 받으면 이게 내 땅이다 하는 자기 소유를 주장하는 그거죠. 예, 소유권. 그래서 이 주식에도 ownership stake 하면 회사의 소유분을 얘기하고 보유분을 소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유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그 보유분을 완전히 이렇게 다일루트 희석시켰다. 아주 주식수를 줄이게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 회사는 그녀가 그 평생 동안 자기가 그 희생한 그런 회사인데 그래가지고 forcing her to find a new job 그녀를 새로운 잡을 찾으라 새로운 직장을 찾으라 하고 하게 한다 이거죠. 회사에 그렇게 압력을 넣고 있다 이거죠. She 그래서 여기에 이제 she had to choose a quick death 빨리 죽느냐 혹은 personal optimization conference 자기 개발 어떤 그 conference에 참여하느냐 이 선택의 기로에 있다. 여기에 따른 문장은 이런 게 나옵니다. She considered swallowing gigantic bottle of sleeping pills. 그녀는 이 아주 수면제를 큰 gigantic bottle 아주 bottle 큰 병을 그냥 하나를 다 통째로 그 수면제를 먹을 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 고려하고 있다 그죠. The dangerous deed would be cleaner this way. 그 위험한 일 위험한 그 사건 그거는 바로 이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은 이 길로 빠르게 아주 이 길로 아주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Just take them all. 그냥 그저 다 먹어버리라. 그리고 and get the job done fast. 그리고 그 일을 빨리 끝내버리자. She thought 그렇게 생각했다 이거죠. I need to escape this pain. 나는 이 고통을 빨리 나는 이 고통을 벗어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Then she spotted something on the stylish oak dresser in her all white bedroom. 그런데 그때 그녀는 이 전부 올 화이트 베드룸 전부 흰색으로 칠해진 그런 자기의 그 침실에서 침실에 있는 스타일리시 오크 드레스 아주 그 스타일이 있는 이 나무로 만든 이 드레스 이제 옷장에서 뭔가 발견했어요. 스팟티드 썸띵 뭘 발견했다. 스팟은 점이란 뜻도 있고 스팟 하면은 뭘 이렇게 봤다 찾아냈다 이런 뜻이죠. A ticket to a personal optimization conference that her mother had given her.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에게 준 그 티켓인데 그건 어떤 티켓이냐? Personal optimization conference. Optimization은 최적화 이런 뜻입니다. 예. 산업공학에서 optimization 많이 하지요. 이런 그 optimal 또는 뭐 최대로 활용하는 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Personal Optimization Conference는 뭐냐? 개인을 최대 자기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자 하는 어떤 그런 컨퍼런스. 결국 자기 개발 컨퍼런스죠. 자기 개발 컨퍼런스에 티켓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컨퍼런스에 가느냐? 아니면 퀵 데스, 빠른 죽음을 이제 택하느냐 하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지금 여기 이것이 일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반부에는 마치 소설 같은 픽션이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부에 가면은 정말 좋은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전체 흐름을 알기 위해서 제가 일장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입니다. 여러분은 핵심 능력, 코어 컴피턴시, 핵심 능력을 키우십시오. 제 강좌가 여러분의 핵심 능력의 개발에 일조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